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한가롭게 독수국에서 여러분들 산책할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자유가 이제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체제가 모두 무너지고 붕괴됐습니다. 국민 여러분, 자유민주체제의 자정기능이 뭡니까? 자유민주체제의 자정기능, 선거, 사법, 정치, 언론 모두 다 죽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기 지나가는 여러분 손짓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유가 꼭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먹고 살게 된 거 전부 다 동작동 국립묘지에 누워 계신 우리의 선열들의 피눈물이고 생명을 바친 겁니다. 여러분, 술 한잔 먹으면서 여러분들은 건배를 하시겠죠? 여러분들이 건배할 수 있는 그 자유도 바로 여러분들의 할아버지 할머니, 여러분들의 아버지 어머니가 피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이제 자유가 얼마 남지 않습니다. 내년 4월 10일 내년 총선과 함께 실시할 개헌, 물론 상황에 따라서 개헌은 연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저들은 북한 살인 독재 체제로 가기 위한 개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여러분들은 매일 TV만 보니까 대한민국이 어떻게 갈지도 모릅니다. 현재 개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개헌을 하면 여러분들은 자유는 끝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지금 매우 심각합니다. 가계부채 이제 제2의 IMF, 어마어마한 경제 상황, 경제 부도 사태가 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제 그때 가서 피눈물 흘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자유를 지키려면 대한민국으로 나오세요. 태극기 집회에 나와서 바로 대한민국과 그리고 저기 서울시 의회 앞에서 하고 있는 일반 앞에 모으셔서 투쟁해야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자유를 지켜야 됩니다. 감사합니다.